선생님도 그렇고 얼씨구나 이렇게 지화자 존내라고 돼 있잖아요. 존내 이게 발음이 이상하다고 좋아 이렇게 이제 바꿔서 하거든요. 얼씨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얼씨구나 시작. 얼씨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올지는 못하리라.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아니서부터. 자 시작. 아니 자본이
보니 앉아 보니 이렇게 죽장 놓고 앉아 보니 이제 해금 감사부터 시작. 해금당 종석정에 주장 놓고 앉아보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조금 이렇게 감정 같은 게 들어가야지 이제 맛이 더 이렇게 네,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앉아보니 이렇게 하면 거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해금당 총석정에 죽장 놓고 앉아보니 이렇게 시작. 해금당 총석정에 죽장 놓고 앉아보니 장파에 내 한가롭다. 시작. 장파에 나는 백구 쌍도 쌍내 한가롭다. 그렇죠. 장파에 나는 백구 쌍고 쌍내 한가롭다. 이렇게 시작. 장파에 나는 백구 쌍고 쌍내 한가롭다. 그렇죠. 이게 그 이제 막 올라갔다가 딱 떨어뜨려서 이렇게 가고 또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게 이제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이제 연결해서 해볼까요? 아니, 시작.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만천번 중앙절벽 머리 숙여 굽어 요거를 그러면 장구 치면서 하실 수 있겠죠? 국거리 장단 기본 장단 말이죠. 기본 장단 다 아시죠? 기본 장단은 여기 이제 더러러러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는 요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이 더러러러 이렇게 세 번만 하면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세 번만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 해야 되는 거? 막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근데 이제 장구를 이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저절로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야지 되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이렇게 세 번만 있잖아. 러가.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 소리가 나요. 덩기덕풍 달아라라, 풍기덕풍 달아라. 해볼게요. 시작. 다시. 그러면 여기에
또 강약이 있어요. 그죠? 강약. 어디가 강하게 해놓은 걸까요? 아시죠? 여기. 또, 어디? 아홉 번째. 기도. 아홉 번째 박자. 여기 강약이 있어야지. 텅! 항상 여기 세게. 텅! 이라고.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노래가 안 살아요. 노래가 죽어요. 반주 장구는 장구가 주가 돼야 돼요. 그죠? 응? 소리가 주가 돼야 돼요. 반주 장구는 소리가 주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장구를 크게 하면은 장구가 주가 되는 거잖아요. 장구가 주가 되는 거는 그거 뭐라 그러지? 그 막 그 국물 그거 하는 데서 왜 장구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장구 가지고 연주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장구가 주가 되는 거고 이제 우리 말 그대로 반주 장구는 소리가 주가 돼요. 소리가. 그러니까 장구를 막 세게 하면은 그러면 그런 말 있잖아.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소리 맞나요?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소리 있어요. 그럼 일고수는 고수 한 명에 명창 두 명이라는 소리인가요? 무슨 소리죠? 일고수 이명창. 무슨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었어요? 내가 그런 소리 가끔가다 한 것 같은데? 일고수 이명창. 그러니까 듣고 이쪽으로 헬라버리니까 그래. 일고수 이명창은 고수 한 명에 명창 두 명이란 소리가 아니고 고수 한 명에 소리가 아니고 일고수는 고수가 먼저고 이 두 번째가 명창이라는 소리인데 장구를 그만큼 잘 쳐야지 된다는 소리. 근데 이거 반주 장단에서 소리가 주가 되기 때문에 반주는 살짝 이렇게 탁 이제 큰 박을 딱 쳐주는 거. 큰 박을. 그래서 그만큼 장구 치는 사람이 진짜 명고수가 쳐야지 그걸 노래를 살려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봐봐. 아니. 이거 잘 친 거야. 못 친 거지. 근데 그럼 소리를 살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장구만 막 크게 들리잖아. 그러면 박자를 큰 박만 쳐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장구를 진짜 잘 치셔야지 맞춰줄 수 있고 노래가 주가 되니까 노래를 주가 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막 텅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명 고수들은 이제 그냥 큰 박만 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넓지는 못하니 이렇게 그러면 노래가 훨씬 맛깔스럽게 들리면서 노래가 살잖아. 그렇게 그래서 여기는 살짝 좀 살살 여기 풀어주는 여기 기덕하고 여기 살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장구를 한번 일단 기본 장단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시작 덩 덩
더러러러 이렇게. 다시 한번 세 번 해보고 노래로 들어갈게요. 시작. 장단 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노래가 처음 배우시면은 노래 익혀야 되고 장구 익혀야 되고 그러니까는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제 몇 번 자꾸 이제 이렇게 복습하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언제 오면 수월해요. 그렇죠. 다음번에 오실 때는 이제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기도 쿵 더러러러 쿵 기도 쿵 더러러러 다섯 번 하고 요거 이어서 아니서부터 들어갈게요. 시작.